링 2편 2부입니다.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세요. 아사카와의 피는 유이치 쪽으로 흘러오고 분노에 찬 유이치는 형사를 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카자키는 죽은 여학생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고 있군요. 여학생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오카자키. 난데 걔는? 처음으로 돌려서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뭔가가 영상에서 발견됩니다. 짐주심? 사다코의 얼굴 모형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모카게와 아리마스카? 君の 悪いところが 이쪽 사진을 걸리마스카라. 영정 사진을 찍어서 장례를 치러줄 생각인가 보군요. 오이. 마이는 유이치를 데리고 사다코와 시즈코가 살던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다코, 나세 우리를 이카시토쿠? 우리를 미세먹는 치단노와 코노 우리다! 우미니, 가에시테. 섬 사람인 사다코의 할아버지는 소나누카 바다에다가 사다코를 보내주려 하죠. 야마무라산というお宅を知りませんか? 아, 아노이에네. 안녕하세요. こちらです. 사다코가 살던 집에 온 요이치는 곧바로 비디오 속 거울을 향해 가고 비디오 속 배경이 되었던 장소만 응시하고 있군요. 나한테 약속してくれない? 아니. 안나고도 아니도도 시나이데. 오네산와 보크노 미카타? 소요. 물론. 요이치를 안심시키는 마이. 타카노 마이산という方はお泊まりですか? 예. とにかく 部屋は 空いてますよね? ちょっと 의사가 어떻게 알고 사다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잠시 바깥에 나갔다 온 마이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울 앞에 시즈코가 있군요. 그리고 마이 뒤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죠. 비디오의 내용이 그대로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시즈코는 마이를 알아채고 뒤를 돌아보는데 개무섭죠? 심? 아따타와 뭐 신다노요. 아나타와 뭐 신다노. 조심. 유베 미타 유메노 고토 오보에테루? 자, 오카산노 고토 칸가에테. 의사는 갑자기 아이의 트라우마가 된 엄마를 생각해보라고 주문하는군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이동되었습니다. 저도. 아노코를 지배하시는 것은 오소라쿠 그 이카리가 사다코를 요구. 본인님도 제어되기ない. 사다코의 에너지를 消す 실험이다. 유령은가 이나이. 아노요모. 아노코를 사용하라 타이력이. 아노코는 에너지를 미치비쿠. 이와바 최적의 레바이다. 유이치를 걱정하는 마이. 私가 やります. 君にも 타카야마도 同じ 力가 있는가? 예. わかった. 그렇게 사다코의 분노를 받아들일 대량의 물과 함께 저주를 제거할 실험에 임하기 시작하죠. 이 시스템에 코노코가 하시, 키미가 미치비타 에너지를 미즈니 요구할 사다코와 소레데 키에루. 마이가 유이치에게서 사다코의 에너지를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레소레 스왓테. 오네사와 미카타요. 마이는 분노를 드러내는 요이치를 안심시키고 각자 실험할 자리에 앉습니다. 과연 이 방법으로 요이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지마요. 키미가 미타 모노를 오모이다쓴다. 키미와 나니오 미타? 요이치의 뇌파를 통해 기억을 꺼내려 하는군요. 부모인 류지와 아사카와의 모습이 보이죠. 소다. 키미노 오토산 오카산모 신다. 나니오 미타?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요이치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오시테야로가. 키미노 오카산와 신다노와
この女のせいだ。そうよ。私のせいよ。순간유이치의분노가커지고저주의비디오화면과함께물결이발생하기시작하는군요이제이소선조사저주의비디오가나타남과동시에수영장에도영혼들이보이기시작합니다가와지리산これは뭔가이상한의사あの世とつながってる한편사다코의할아버지의눈엔바다에던졌던사다코의관이보이기시작하고사다코관속에있던사다코는할아버지를부르죠사다코도그의마인이싫어의사는기계를들고수영장쪽으로향하고있습니다밀어드릴게요찌릿해지는의사마이는정신을잃은요이치를구출하려다기절하죠요이치와마이가정신을차려보는데이들은우물안에갇혀있는것같군요나시라메요악력이부족했던마이요이치는이야기하죠僕を落とせばいいんだよ그때우물아래의물이흔들리기시작합니다カメに捕まって一人じゃ支えきれないお姉さんもういいよもういい어찌된일일까요유이치가손을놔버렸습니다유이치유이치를구하기위해입수하는마이유이치그사이유이치가사라져버렸고우물밖에서밧줄이던져지죠受け取れ사다코의우물에서등장하는류지요이치お前の恐怖を俺に送れ送るんだ류지는아들의저주를가져가려고하나봅니다送れ그렇게사다코의저주인수인계가잘끝났습니다逃げろロープつかめ振り返るな유이치를등에업은마이는있는힘을다해로프를잡고올라가죠그러다아래를쳐다보는데사다코군요사다코가올라옵니다주임주심외마디와함께사다코는우물안으로사라져버리죠그렇게마이는요이치를데리고바깥으로나오게됩니다과정에참여한모든이들이죽었고둘만살아남았군요もう怖くない?응お姉さんはまだ少し怖いかな結局岡崎どうしたんだ?当分入院だってよ오카자키는살아남은것같습니다가이와어고르지않을까카르테연의사진撮りますからこっち向いてください마사미의길을가고있는오카자키오카자키산ちゃんと前向いてはいはいどうも간호사는폴라로이드로오카자키의사진을찍고돌아가는데현상된사진을보곤크게놀라죠오카자키의뒤에는짐주심 영화는여기까지영화잘보셨나요링1편에이어2편까지왔는데요1편에비해다소집중도는떨어지긴했지만훨씬공포스러운장면들이연출이잘되어괜찮은작품이었죠원래1편이후에링라센이라는후속편이있는데그작품이다른감독손에서최악의결과물로나온까닭에1편의감독이2편을새로제작했다고하는군요링시리즈의세계관은나중에주온시리즈의세계관과연결이되어마치프레디와자손이가싸웠던것처럼사다코대카야코라는작품으로도만들어졌으니한번보시면재밌을듯합니다그럼다음리뷰에서뵙죠기계무비김우였습니다